승민군은 미국에서 그 미스터트롯 있잖아요. 아빠가 레전드로 지금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느껴지셨나요? 그 열기가 미국까지? 저희 가족이 단체 카톡방에 있어요. 거기에 한번 아버지가 미스터트롯이라는 기사가 떴다고 되게 시청률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실감이 많이 안 났었는데 제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 그 프로그램이 되게 요새 아버님이 TV만 틀면 다 나온다 요새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그때 막 한참 좀 실감했죠. 아버님이 인기가 아직도 많으시구나. 맞아. 네. 엄마의 반응은 가족 단톡에서 어때요? 엄마의 반응. 어머님은 사실 약간 이러세요. 티를 되게 생색을 잘 안 내세요. 근데 하는 행동에서 다 보여요. 맞아, 모든 게. 맞아. 예. 맞아요. 아, 맞아요. 제가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의상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모든 옷을 만들어 주시는데 하루는 이제 아버님 시청률이 좀 많이 나오고 좀 이렇게 잘 되고 옷이 이쁘다는 반응을 들으니까 어머님이 옆에 그 마네킹이 아버님 옷을 미리 세팅을 해서 거기다 두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버님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보게. 그럼 아버니가 그걸 보고 이래요. 어? 자기야 저 옷 나한테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럼 어머니가 되게 여성스럽게 생각해 보겠다고. 약간 두 분이 그렇게 티격태격 하는 게 보여요. 예. 저희 어머님이 진짜 귀여우신 게 그렇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말이에요. 저거 사실은 말이야. 너희 아빠 주려고 하는데 너희 아빠는 지금 바로 쳐버린다 그러면 너무 또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안 주는 척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지나가면서 혼자서 생각해 볼게 이러면서 나 좋아할 줄 알았어 저도 그러거든요. 아니 어차피 줄 거면 좀 빨리 줘야 되잖아요. 사람 피를 바삭바삭 마르고 딱 방송하기 전날 그것도 줘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심본지. 제 제보를 하나 들었어요. 아버지가 다른 데서 옷을 한번 사입으셨다고. 아, 제가 그 뒤로 이제 의상 그 공급이 끊겼었다가. 끊겼어. 근데 맞아요. 사실은 제가요 참 지혜롭지 못한 남자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사람이 있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잘 나가다 꼭 한 번씩 내가 그렇게 트릭을 쓰는 바람에 꼬부리 집 사람을 지켜요. 지금까지 그래요. 못 보던 옷이 있길래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쇼핑함을 가다 보면 가격도 싸지만 색깔 좋고 부드러운 거 이런 걸 이제 한 몇 개 사서 입었는데. 안 되는 방송 잘함보다 꼭 그럴 때만 봐요. 맞아. 그럼 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근데 우리 집 사람 말을 안 해요. 맞아, 맞아. 말을 안 해요. 알잖아요. 맞아. 침묵이 제일 무서운 거야. 진짜 침묵이 제일 무서워. 차라리 좋다, 나쁘다, 뭐, 차라리 매를 때리면 좋겠는데,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해요. 인사만 팍팍 쏘고 한숨 막 붓고 있으면 사람 그래,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아빠 지금 말 터졌다, 말 터졌어. 지금 방언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공연 짤다 다 돼가면 옷은 주겠지. 근데 설득 그래요. 자기 내일 공연 때 가서 사다 있다고. 딱 거기서 벌써 이제 자기가 속에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맞아, 맞아. 자, 해놓고. 자, 빨리 사과하세요. 집사람 마음을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앞으로 옷을 안 살게요. 앞으로 옷 안 살게요. 예. 네. 그거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내가 그 정말 남편을 위해서 자기가 힘들게 바느질하고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그 정성에 남편이 몰라준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집사람 가게에요. 의상 씨. 안녕하세요. 이게 수선하고 맞추는 것도 장난하게 못 맞아요. 제가 이번에 그 보랏빛 엽서 때문에 모든 옷이 보라색이에요. 내 의상 디자인은 맞아, 맞아. 이건 아직까지 방송 안 입은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이제 보랏빛 엽서 할 때. 보랏빛 엽서 할 때. 네, 할 때 이제 한번 입으려고 그러니까 딱 지금 우리가. 오늘도 그물이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쏟 내려가
노래 보랏빛 엽서가 역주행하면서 가슴 절절한 노랫말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 오래전에 20년 전에 불렀던 그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임영웅 후배가 딱 부르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왔냐면 아 이게 뭐지? 제가 이러고는 30년 음악을 취입해서 KBS 방송국 갖다 주고 그날 밤에 우리 식구들이 앉아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 히트 예감을 느끼겠더라고요. 방송이 나오는데. 근데 임영웅 후배가 보랏빛 엽서를 부르고 좋은 점수를 받고 확 어필이 되는데 이게 뭐지? 그때 같은 그런 감정이 사실 내 가슴에 확 왔었어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제2의 전성인 맡고 있는 그 순간을 만든 계기가 바로 그 순간이라고 봐요. 생각이 들어요. 운도 씨가 곡을 붙인 보랏빛 엽서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 병원 옆에 살 때부터 매일 운동했잖아요. 저는 뭐 이건 지금도 날씬하고 예. 나는 이제 배가 조금 나왔어. 저는 운동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래. 아 우리 집 바로 앞이 네. 이 병원이 돼가지고요.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래가 제가 이제 시간 나고 이러면 또 우리 박사님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또 같은 고향이고 또 저를 많이 이렇게 아껴주시다 보니까 수시로 올라가서 이제 방이야 차도 얻어먹고 오고 뭐 병이 있어 가는 게 아니고 그 수시로 좀 덜렁날렁 했어요. 메디컬 쪽에 계시는 분이 이런 가사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더 관심사고 한 사람밖에 없었게 네. 의사들 중에 없죠. 그리고 또 도분에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아 우리도 가사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으셨어요. 아, 그 참 좋은 일이죠. 그죠? 잘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네네. 지금까지 안 여쭤봤는데 그 보랏빛 엽서의 주인공이 있나요 혹시?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뭐 지금 방송 혹시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 이니셜로만 해서 뭐 아니, 그걸지, 그걸 아이가 알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잘못하면 내가 다음에 조용할 때 내가 아이, 다음에 눈 감을 때 계속 말로 아이고 참 이 보랏빛 엽서가 가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그 사랑의 스토리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편집해서 적당히 사모님과 부부성 안 나올 정도 해드릴 테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알았어요. 하라고. 네. 성은 S고. S. 성은 S. 네. S입니다. 설은 아니죠. 설. 설. 어? S. 예. 카메라 없을 때 얘기 많이 합시다. 뭐 나를 울린 여자. 괜히 오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직접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제가 병원만 올라가면 보랏빛 엽서 어찌 됐어요. 그렇지. 맨날 테레비 나오면 삼바이 좀 불러놨고 그러나 내가 막 사랑이 됐어 막 흔들고 있잖아 우체 내 노래를 안 부르고 매일 그냥 흔들고만 있냐고 저한테 많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박사님이 정말 10년을 기울여서 쓰신 가사고 그 가사에는 그 어떤 젊은 날에 청춘이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뭔가 참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있지 않았는가. 예. 그래서 우천 저는 그 곡을 가서 곡을 딱 받는 순간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바로 곡이 나왔어요. 가사가 좋으면 곡은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여튼 제2의 서른대 전성기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자주 불러줘야지. 누가요? 내가 불러? 그 보랏빛 엽서 이거 봐요. 보랏빛 엽서 가사를 이렇게 국민한테 사랑을 받게 했으면 밥을 누가 사야 되는데? 아 내가 사야지. 저장료가 나오자. 그러면 아우야 빨리 온나 옷에 짭짤하니까 와서 빨리 밥이라도 한 번 먹자. 이게 그 해야지 이래 이 되겠어요. 사겠습니다. 예예. 예. 너 백날이라도 사겠습니다. 예. 덕분에. 예. 아 나 이 고향 사람 정말 이거 섭섭해가지고. 예.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시고. 자주 예. 예. 남산 좀 자주 오셔가지고 좋은 가사를 좀 많이 쓰시라. 그래야 알겠습니다. 또 내가 좋은 또 곡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정말 이 공기 좋은 데서. 여기 내가 매일 온다니까요.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다. 눈물